또 우리가 갈 때가 되니까 날씨가 좀 흐려졌습니다. 미야코 섬을 처음 왔고요. 저도 미야코 섬 외에도 오키나와는 본섬 주변에 한 140~150개 섬이 있고요. 무인도가 100개 돼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한 40여개 되는데 이 미야코 섬은 오키나와 본섬을 제외하고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시가키 섬, 미야코 섬, 이 두 개의 섬이 가장 크고 또 물론 굉장히 예쁜 섬인데 이시가키 섬은 가봤어요. 네, 미야코 처음 왔는데 정말 이 미야코 블루라는 말 실감을 했고요. 제가 태어나서 본 바다 중에서 이 바다 색깔만 봤을 때는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예, 필리핀보다. 물론 이제 비치는 뭐 미야코지마에 있는 비치보다 더 좋은 비치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바다색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바다였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계신 것 같고 또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섬에 오신다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키나와 본섬이랑 좀 비교를 하면 오키나와는 정말 좋은 바다, 본섬은 예쁜 바다를 보려면 차를 타고 뭐 짧게는 30분부터 길게는 뭐 1시간 이상 막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나하 기준으로. 그런데 미야코 섬은 섬이 작기 때문에 차를 타고 20~30분 안에 아니 5~10분 안에 그냥 드라이브 하면은 아무데나 차를 세워놓고 아무데나 봐도 다 예뻐요. 그 정도로 바다가 이 최고인 섬입니다. 저도 다시 오고 싶고 아마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만족했고 그리고 미야코 섬 같은 경우는 아마 섬 전체가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마을들도 되게 예쁘고 새로 개발한 부동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좀 아기자기한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이 섬이 미야코 섬이 있고 네 개의 섬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총 다섯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미야코 섬을 중심으로 네 개의 섬에 차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 다리들로 이어져 있는데 그 다리들이 너무 예뻐요. 그 다리 밑에는 또 아름다운 비치들이 다 있어가지고 미야코 섬 외에 또 섬 주변 섬들을 둘러보는 그런 재미도 굉장히 좋았고 아무튼 본섬도 매력이 있지만 이 미야코 섬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차 타고 뭐 5분, 10분, 15분만 나가도 다 그냥 아름다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정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오키나와에 오셔서 쉬고 또 이 오키나와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야코 섬에서 이상 국제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 제가 묵었던 호텔이에요. 호텔 영상은 제가 따로 찍었으니까 되게 재밌는 호텔이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컨테이너 3개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호텔인데 너무 좋았어요. 베드룸이 2개가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또 쉴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무엇보다 밤에 별을 보면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욕조가 야외에 있고 또 거실이 따로 컨테이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쉬워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아내랑 호텔 주변을 좀 산책하려고 그래요. 호텔 바로 앞에도 너무 멋진 비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곳들 둘러보느라고 정작 호텔 앞에 비치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잠깐 보려고 그래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바람은 세지만 다행히 오늘도 흐리면서도 해가 좀 나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너무 가볼 데가 많아서 정작 저희 호텔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비치를 즐기지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저기 무인도가 두 개가 있어요. 저곳에서는 캠핑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에 기회되면 저 섬에 들어가서 캠핑도 좀 해볼까 하고요. 바다가 파도가 어제 심해가지고 조금 탁하긴 한데 그래도 예쁘죠. 저 앞에 보이는 다리 보이시나요? 저 다리가 저희가 어제 갔던 이라부 섬인데 저 이라부 대교가 굉장히 유명한 대교고 무료로 건널 수 있는 다리 중에서는 가장 일본에서 긴 다리예요. 3500m 정도 합니다. 길이가.